안녕하세요, 꽃님들. 메아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꽃님의 궁금증을 들고 제가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꽃님께서 며칠 전에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화분을 주로 어떤 것을 쓰시나요?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예전부터 저희 영상을 보신 우리 꽃님이시라면 제가 몇 화분을 쓰는지 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주로 화초들을 제라늄을 크게 키우지 않다 보니까 화분이 다 이렇게 작아요. 자,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제라늄 중에 제가 제일 화분 크게 키우는 게 10화분이에요. 대체로 다. 거의 다 10화분인데, 거기 이제 사이에 보면 여기 7.5 사각풀분도 있어요. 예. 저 안에도 이 드림러버가 엄청 이게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예, 4.5 풀분에 있죠? 예, 저기 4.5 풀분. 풀분에 있어요. 사각, 예, 사각. 7.5. 7.5, 예, 화분에, 사각 화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요렇게, 이제 10화분인데, 요 앞에는 주로 다 제가 드워프라고 말씀드렸죠. 작게 크는 제라늄들. 윗줄에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 요것보다는 조금 더 작게 크는 요런 아리, 은나비 요런 거는 8화분에 있어요. 8화분. 조금 더 작게 크는 거는 8화분. 요거 스테픈술이나 이것도 작게 크니까 요것도 8화분에 있습니다. 아리아가 요것도 덩치를 많이 키우진 않아요. 그래서 요 10화분이 적당해서 이제 아리아가 아직은 작은 아가인데 이제 10화분에서 그냥 바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토분인데 토분도 이제 커 보이지만 옆에 있는 10화분보다 근데 안지름을 재보면 10cm예요. 이것도 10호, 예, 10cm입니다. 그리고 다, 요 나머지 다, 요다 작게 크는 애들이죠. 예. 요거 아리설기 얘도 작게 크는 아가라서 10호. 예. 10호 요거는 사실 좀큰 거예요. 예전에는 거의 다 7.5 사각풀분에 살았었는데 제가 이제 살짝 화분을 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새 뭐 최고급 뭐 상토이라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이 있잖아요. 예. 그걸로 분갈이 해주면서 이제 크게 부담 없이 그냥 조금, 예, 10화분에 대체로 다 키우고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10화분, 옆에 10화분보다는 좀커 보이지만 역시 요것도 10화분입니다. 독이 풀분 10호입니다. 옆에 것도 그러고 다 10호입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로즈 오브 암스테르담인데 이것도 보면 한 중간 정도 성장세를 좀 성장세가 좀 있는 애인데 그래도 여기 사과풀분에 살고 있어요. 이쪽 너무 심한 것 같죠? 이쪽 옮겨줘야 될 건데 그래도 다음에 옮겨도 제가 이게 좀 따듬어서 그래봤자 10화분에 옮길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그리고 또 어떤 꽃님께서 또 저에게 질문하시기를, 제라늄을 작게 키우고 싶은데, 지금 큰 화분에 있는 거를 작은 화분에, 옮겨도 될까요? 그대로 심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게 큰 거는 이제 화분 업 시켜드리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꼭 굳이 작게 키우고 싶으시다면, 이제 뿌리를 털어내고, 예, 뿌리 좀 다듬어서 작은 화분에 심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곧 봄이고 이러니까, 이제 너무 무리하게 막 뿌리를 뜯어내고 막 억지로 넣는 그런 정도라면 화분을 업시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뿌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했는데도 작은 화분에 들어갈 수 있겠다 싶으면 그러면 작은 화분에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자 이렇게 가시면 제가 제일 큰 제라늄은 이제 12호분입니다. 이게 12호분인데 저한테 있는 몇개안 돼요. 12호분이 여기 하나, 예, 둘, 셋, 넷, 다섯 개, 저 안에 다섯 개. 다섯 개뿐이 없습니다. 제이 12호분이. 근데 이거는 이제 덩치가 큰 애들이라서 이거 아리 이거는 첼시입니다. 첼시 저기 러버.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모린인데 모린은 그냥 10호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 이름 이렇게 대품, 우리 집에 대품 몇개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세어보니까 다섯 개네요. 요런 애들은 요런 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 만약에 분갈이를 해준다고 해도 이제 뿌리를 다듬어서 다시 이제 12호분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기준에서 이제 꽃님들 기준에서 나는 12호분을 맥스로 하겠다.
그 이상 안 키우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다면은 그러면 그걸 따듬어서 그 자리에 심으셔도 됩니다. 심으셔도 되는데 또 성장세가 너무 이렇게 성장세가 좋은 제라늄을 억지로 작은데 끼워 이제 막 넣으려면 힘들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정말 작게 키우고 싶은데 애가 너무 컸어. 이러면 차라리 봄도 되고 이러니까 삽목을 하세요. 삽목을. 삽목을 하시면 또 이제 그 삽목을 했는 애들이 또 수영도 잘 잡고 이러면 꽃도 더잘 피어주고 더 예뻐요. 물론 이제 대품을 키우시면 이제 거름도 잘 해주시고 분갈이도 잘 해주시고 이러면 꽃도 팡팡팡 많이 터뜨려줘요. 꽃송이가 많아져요. 대품은 꽃송이가 많아지는 대신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죠. 자리를.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몇개못 키워요, 제라늄. 진짜 꽃 보고 싶은 거는 종류별로 너무 많은데, 어?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럼 이제 대품만 키우다 보면 몇개못 나요. 여기 예전에 제가 이제 키운 예전 동영상을 보시면 처음 완전 화분이 대따시만한 거 있어요. 큰 거를 땅땅땅 이래놔갖고 몇 개, 못 키웠었는데. 이제 제라늄을 키우면서 이렇게 살살 진화되면서 이제 작은 제라늄을 키우고 이제 좀 작게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양한 제라늄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또뭐 이렇게 뭐 위에 봉을 달아서 이제 건조대 지금 저 안쪽까지 지금 다 침범을 했죠. 화분이 다 침범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것도 이제 해가 지금 빨리 빠지는 편이에요. 지금 11시 47분인데 해가 좀 벌써 이만큼 빠져서 지금 해가 요쪽으로는 지금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서 요 밑에서는 앞쪽으로만 요렇게 해를 예. 앞쪽으로만 해를 보죠. 요 뒤에는 해를 전혀 못 봐요. 그래서 이제 해가 빨리 빠져버리니까 이제 이 제라늄들을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담으려고 이제 이걸 다 옮겼는데 사실 요렇게 여기에서 여기다 이렇게 화분에서 화분을 이렇게 걸어요. 화분에서. 그러니까 가벼운 것만 걸어야 되겠죠? 화분에서 화분을, 예. 화분에서 화분을 이렇게 걸어요. 고리에. 아, 안 내잖아. 이 와중에 안 나잖아. 예쁘게 된. 요 안에 햇빛 너무 많이 본 안나자네스는 이렇게 마르고 있어요. 너왜 그러니? 제가 물을 한번 말렸을까요? 예. 아, 쟤는 좀 상태가 불량하네. 꽃 피는 상태가 좀 불량합니다. 이리 봐세요. 이게 지금 삽목이거든요. 이쪽 안에 있는 안나자넷이 엄마고, 요거는 삽목 있는 애예요. 근데 삽목 있는 애가 더잘 펴주죠, 꽃도. 옆에 보세요. 꽃밥 잔뜩 넣은 또 꽃대도 올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큰 애들은 잘라서 그냥 삽목을 하세요, 삽목을. 그럼 자리도 덜 차지하고, 예, 다양한 꽃도 또 그만큼 넓어진 자리를 이용해서 좀더 이제 몇 가지, 한두세 가지는 더 올릴 수 있잖아요. 다양한 꽃을 이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주로, 처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모종으로 이렇게 키우다가, 예, 한 치수. 주로 이제 저는 이렇게 7호분, 요게 7호분이에요. 예, 7호분. 7호분에 이렇게 다 키워서, 이제 분양 나갈 때는 이렇게 7호분에 키워서 분양 나가죠. 이렇게 7호분에 키워서 분양 나가면, 이제 꽃님들이 만약에 받으면, 이렇게 이제 꽃님들 그 취향에 맞게 화분을 다 일률적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7호분 화분을 받으셔서, 이렇게 이제 나는, 슬릿 화분에 키우겠다. 나는 토규 화분에 키우겠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꽃님들의 취향에 맞게 옮겨 심으시면 됩니다. 분양을 받으시면 바로 이제 삽목을 하는 것보다 며칠 좀 이렇게 안정을 시킨 후에 이제 화분 크기에 따라서 좀 이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삽목이 크기에 따라서 분양받은 아가의 크기에 따라서 화분을 이제 선정해서 그리고 또 꽃님들이 취향에 맞는 화분을 찾아서 그렇게 옮겨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예. 꼭 저같이 이렇게 뭐 작은 것만 키우신 분은 많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크게 키우시는 분은 또 나름 예, 공간이 넓으신 분은 또 이렇게 크게 키워서 예, 크게 키우면 꽃볼도 커요. 예. 이렇게 꽃볼도 왕꽃볼. 예. 자, 크게 키우면 확실히 꽃볼이 커요. 그러니까 공간이 넓으신 분은 이렇게 뭐 예, 크게 키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게 질문을 해주신 분은 작은 공간에서 키우실 분, 그리고 또 화분이 궁금하다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당겨져 있는 화분들, 예, 전부 다 10호분입니다. 예, 10호분. 그리고 12회 화분은 예, 몇개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분업하는 거, 분을 줄이는 거, 분을 그대로 하는 거. 예. 분갈이 할때 흙을 털고 제자리에 넣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예. 크기를 안 늘리시려면 뿌리 정리를 하셔서 그 화분에 도로 담아서 키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화분을 안 키우시려면. 예.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작은 건데 모종을 이제 작은 거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키우다가 화분업을 시켜주셔야 되죠. 그런 거는. 그죠? 예. 그런 거는 화분업을 시켜주고 저는 이렇게 다 작게 키웁니다. 요 안에 보시면 요거 자, 요 안에 아리사가 이 덩치 요것도 드워프예요. 아리사가. 요만하게 커요. 이게 지금 대품이잖아요. 딱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죠? 예, 이게 다 드워프. 요 안에 있는 게다 그래요. 예. 드워프 종이라서 자리도 덜 차지하고 예, 그러는 것들만 요 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 그리고 드워프 종은 앞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죠? 예. 말씀드렸으니까, 아우, 본 김에 얘 한번 볼까요? 이거, 별빛들임이에요. 지금 너무 예쁘죠? 예, 아이고, 예, 영상 담는 김에 예쁜 곳 한번 보고 가요. 이것도 모네칠. 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지엘그라시아가 아주 예쁘게 폈더라고요. 지엘그라시아. 예쁘게 폈죠. 그리고 아리설기도, 아우, 뽀얗게. 얘는 이렇게 해잘 받는 데 있어도 절대 물이 안 들어요. 이렇게 하얗게 너무 예쁜데 늘리고 싶은데 늘려지지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아리설기인데 덩치도 작고 예, 이거는 제가 진짜 삽목이 잘 되면 제가 여러 개를 키우고 싶어요. 여러 개를 여기 촥 놔두고 키우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아마빌레라는 아가 전에 앞에 보여드렸을까요? 예, 그리고 클로에 요 클로에도 정말 너무 예쁘게 폈죠? 예, 요 클로에 클로에입니다. 아, 요것도 모네칠. 앞전에 보여드렸을 텐데, 제가 또 너무 예뻐서 또 보. 그리고 요거, 예, 미스, 로즈, 그리고 골드도 진짜 너무 예쁘고. 안나자넷 한번더 볼까요? 예, 안나자넷입니다. 그리고 아리 그리온도 새로 꼽혔어요. 아리 그리온. 예, 색깔하고 너무 예쁘죠? 그리고, 나야나, 진짜 나야나 하고 딱 그냥 막, 나야나, 진짜 나야나, 이러고 막 색깔이 아주 쨍한 네, 아입니다. 이렇게 또 꽃볼을 또몇개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감하겠습니다. 와, 저 위에 마감한다 그래놓고 이봐. 천사 아리별. 와우, 꽃대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정말. 우와. 아, 그리고 저 위에, 예, 레보도 꼽혔어요. 레보, 아리레보, 예, 아리레보도 꼽혔고, 그 안쪽에, 앤틱 로즈, 앤틱, 예, 앤틱 로즈 레드입니다, 레드. 예, 장미, 완전 장미죠, 예. 아이고. 이것도 사탕도 한번더 보여드리고, 여기 골든걸도 꽃대 팡팡, 와우. 자, 이렇게 우리 꽃님들에게 예, 다시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꽃님들 궁금한 거 다시 예, 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마무리, 예, 이 선반은 예, 여기 샷이 연결된 거입니다. 예, 샷이 이중창을 하면서 이 선반은 샷이하고 같이 한 거기 때문에 꽃님들께서 샷이를 통째로 바꾸시지 않는 한은 이런 이제 선반은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선반은 통샷이와 연결된 것이고요. 저 봉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다루셔야 합니다. 이 봉은 제가 이제 지지대 봉, 뭐 이렇게 지지하는 봉과 저기 예, 밀대 우리 방에서 밀대 청소하는 밀대 그 대를 재활용한 것입니다. 자, 마무리 멘트 끝. 우리 꽃님들 늘 궁금해하셔서 예. 그럼 꽃님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